안녕하십니까. 사례로 풀어보는 노동법의 강낙원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복지공단 관련 사건, 즉 산재건과 관련된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이라 판각돼서 산재 신청을 했는데, 또는 회사 입장에서는 소속된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들어간 걸로 파악이 됐는데 공단에서 연락이 와서 이건 산재가 아닌 것 같은데 방어적 차원에서 하여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심사 또는 재심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데 그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에 관한 절차적 과정과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근로자, 주로 이제 근로자가 산재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신청을 냈다. 또는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다. 뭐 그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일반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찾아가는 것이 보편적이지요. 그랬을 때 근로복지공단으로 갔는데 여기서 불승인이 나왔다. 즉 산재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왔을 때 이 불승인에 대해서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승인 나온 거에 대해서 왜 이게 산재가 돼? 안 돼. 우리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회사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승인 결정에 대해서 아 그렇잖아요. 불쌍하다고 보여지는 근로자가 산재 승인을 받았는데 그 산재가 아니라는 소송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 공단이나 법원에서 손을 들어주는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데 좀 불승인 받은 거에 대해서는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근로복지공단 이 결정에 대해서 심사 그리고 재심사라는 결정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법원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근로복지공단 결정에 대해서 심사 청구를 가지 않고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심사청구를 가지고 재심사를 안 가고 여기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건 선택적입니다.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선택을 보장해 놓고 있어요. 이랬을 때, 이 근로자가 공단에 산재 불승인이라는 결정에 받고 나서 90일 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90일 내에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산업재해보상 심사위원회에다가 심사를 청구하면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해준다 하는 것인 거죠. 이때 이제 이 심사청구는 9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90일이라는 기간을 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이고, 내가 산재를 못 받아서 이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석 달 지나서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심사청구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나? 행정소송은 물론 뭐 15일 내에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지났겠죠. 이럴 경우일 때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데 90일이 넘게 되면 안 되는 것이냐? 안 되지 않습니다. 다시 근로자 입장에서는 공단에다가 다시 산재 신청을 해서 똑같은 불승인 처분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새롭게 제척 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비록 최초 결정에 대한 90일이 경과돼서 심사 재심사의 기회를 놓쳤다 하더라도 재접수 방식을 통해서 불승인 다시 받아서 진행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심사청구는 원처분청, 즉 근로복지공단, 산재를 처음에 신청했던 근로복지공단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처분청 경유지휘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단 결정에 대해서 90일이 경과됐을 때는 다시 신청을 해서 다시 재처분을 받은 다음에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하는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그 다음에 심사 청구에도 불복하고 또 결정이 불리하게 나왔다. 원하는 결과 안 나왔다 하는 경우에는 다시 또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90일 이내에 못했다. 다시 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해서 재처분을 받아가지고 심사 또는 재심사로 가는 것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재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 출석, 의견, 자료 등등에서 재심사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하는데, 심사와 재심사의 결정적인 차이는요, 동일하게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는데,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심사,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그 산하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근로복지공단 처분에 번복되는 비율이 상당히 좀 떨어지고요. 반대로 그 산업재해보상 재심사위원회는 노동부,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권력분리까지는 아니지만 거창하게 어찌된지 모르겠지만 재심사위원회에서의 번복되는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재심사까지 가실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심사 거치고 재심사 거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왔다 갔다 행정적인 처리 기간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불편함 때문에 사고 말고요. 질병이 있죠. 질병으로 인한 사건은 심사 없이 심사 절차 거치지 않고 근로자들이 바로 재심사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장치를 마련해 왔어요. 그래서 행정법원으로 행정소송을 바로 가든지 아니면 근로복지공단 이내 못 믿겠다 노동부 산하의 재심사위원회로 바로 갈 수 있게끔 질병에 한정해서 그런 절차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나 재심사는 다 심사위원회가 열리는 당일날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술 심리의 기회를 줍니다. 사안에 따라서 최소 5분에서 많은 경우는 뭐 한 10분, 15분씩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구술 심리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특히 전문가들은 반드시 구술 심리에 대부분 다 갑니다. 근데 꼭 가야 되는 사건이 있고 안 가도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거는 실무자들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서 그 참석 여부를 결정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산재 신청을 했는데 안 됐다고 했을 때 심사, 재심사 또는 행정소송으로 가는 절차적인 내용들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